실제 마데카솔하고 비타민C를 하루에 2회씩 6개월간 발랐을 때 피부 진피, 재구조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마데카솔 케어나 복합 마데카솔을 매일 장기적으로 발라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화장품에 들어있는 작용으로 오히려 피부에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제가 이 앞에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마데카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좀 그런 게 좀 이슈인 건가요? 그게 요즘 보니까 마데카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뭐 약국에서 마데카솔이 품절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근데 마데카솔은 상처에 바르는 거잖아요. 옛날 선전이 새살이 솔솔이잖아요. 마데카솔하고 플러스 솔솔해서 마데카솔인가 보다. 그리고 마데카솔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데카솔 연고 또는 분말, 마데카솔 겔도 있던데, 그 다음에 이제 마데카솔에 케어가 붙어있는 마데카솔 케어, 복합 마데카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마데카솔을 달라고 하면 아마도 마데카솔 케어나 복합 마데카솔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마데카솔 케어나 복합 마데카솔을 매일 장기적으로 발라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원장님 되게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우선 마데카솔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데카솔은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로 만든 것으로 우리가 병풀 추출물이라고 하거든요. 과거 오래전부터 상처 치유와 항산화 효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데카솔 케어는 뭐냐면은 마데카솔 성분에다가 네오마이신이라는 항생제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생제 성분은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내성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알러지 등들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 마데카솔이라고 하는 건데요. 마데카솔에 네오마이신 항생제 성분, 그리고 거기에 하이드로코티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이드로코티손은 급성 염증을 억제하는 매우 좋은 효과가 있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데카솔 연고가 피부에 바르면 좋은 게 사실인가요? 마데카솔은 센텔라 아시아티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랑이풀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호랑이가 병풀밭에 뒹굴어서 상처를 회복시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센텔라 아시아티카는 첫 번째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자극해서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고, 두 번째로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고, 세 번째로는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뭔가요? 우리 몸에 있는 섬유아세포라고 하는 건데요. 섬유아세포는 우리가 콜라겐 합성을 주로 하는 세포입니다. 그러면은 마데카솔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실제 마데카솔하고 비타민C를 하루에 2회씩 6개월간 발랐을 때 조직검사에 진피층의 콜라겐이 더 두꺼워지고 빽빽해진 걸 볼 수가 있었고, 광노화로 사라졌던 탄력섬유가 재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비타민C와 마데카솔의 성분의 조합이 피부 진피, 재구조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마데카솔이랑 비타민C 크림 뭐 이런 거랑 같이 바르면 되는 건가요? 집에서 그렇게 만들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데카솔을 되게 오랫동안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데카솔도 여러 가지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접촉성 피부염 등이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화장품과 섞어 사용할 때는 더욱더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화장품에 들어있는 성분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오히려 피부에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작용에는 접촉성 피부염 말고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까요? 여드름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데카솔 분말에는 탈크? 발암물질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인체에 무해할 정도의 사용하게끔 되어 있긴 한데 순수한 성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것저것을 섞어서 같이 사용하는 거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데카솔을 피부에 계속 바르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마데카솔 장기적으로 썼을 때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알러지 같은 게 유발되는 것들이 이미 논문상에 많이 보고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셨을 때 괜찮은 경우는 한두 달 정도 사용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조금 끊었다가 다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들을 이것저것 같이 섞는다고 해서 그게 꼭
더 좋아질까라는 의문도 좀 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품 자체 그대로의 사용하는 인디케이션 주기를 사용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쇼닥터 박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